앞서서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새벽 신호를 어기고 도로를 질주하던 차량을 경찰이 추격 끝에 붙잡았는데 태국인들이 몰고 있던 이 차량에서 1,300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이 발견됐습니다. 손은민 기자입니다. 자정을 넘긴 시각 흰색 외제 차량에 경찰차가 다가가자 갑자기 이 차량이 급히 방향을 돌립니다. 신호도 무시하고 내달리다가 순찰차가 차량 옆에 멈추자 다시 속도를 올리며 달아납니다. 2km 넘게 경찰의 추격이 계속되자 갑자기 고속도로 나들목 앞 갓길에 멈춰섭니다.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다급하게 달아나고 경찰이 다시 쫓아갑니다. 경찰에 붙잡힌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태국 국적의 20, 30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. 또 다른 탑승자 한 명은 달아났습니다. 그런데 경찰이 차량을 수색했더니 봉투에서 흰 가루와 흡입기 등이 발견됐습니다. 흰 가루의 정체는 필로폰 40g, 1,300명이 투입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. 금액으로는 1억 원어치에 달합니다. 경찰은 이들이 마약 판매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어떤 경로로 필로폰을 갖게 됐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. 자기 혼자 있으면 뭐 0. 몇 그램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배달한 사람이든지 아들이 판매책이가 있겠죠. 외국인 불법이니까 없고 이제 뭐 수사를. 경찰은 이 태국 남성 2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달아난 또 다른 태국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.